코로나19가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럽 축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앞으로 두 주간 무관중 경기로 펼쳐집니다. 라리가 사무국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라리가와 2부 리그가 앞으로 최소 두 주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발표로 스페인 라리가 28라운드와 29라운드는 관중이 없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. 세계적인 축구 클럽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은 스페인 관광의 주요 방문지 중 하나로 꼽히지만 적어도 앞으로 두 주간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. 한편 확진 환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이미 세리에 A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.